대한민국의 핫걸그룹이죠. 네. 대세죠. 맞습니다. 네. 벌스데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JTBC 아나운서 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듣기로는 우리 네. 강정 아나운서가 JTBC의 대표 미녀 아나운서라고 들었어요. 아, 과찬이십니다. 아, 오늘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 이게 소문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느꼈습니다. 아, 근데 약간 실망하신 눈빛이 아니, 약간 아니에요. 카라의 강정을 기대하신 건 아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 정말요? JTBC의 대표 미녀 아나운서는 강지영 아나운서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분이 알아주시면 만족합니다. 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아, 근데 저는 걱정이 좀 있어요. 네, 뭔가요? 아나운서랑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이 방송 중에 발음이 꼬이거나 말을 틀리게 하면 어쩌나 혼내실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도 진행을 많이 하신 베테랑 데니 씨에게 또 한 수 배워가라고 네.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네. 아,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자, 중부일보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네. 세계 속의 경기도가 후원하는 JTBC 스페셜 첨단 산업 일자리 콘서트. 자, 오늘은요.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평택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최고의 가수분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밤을 만드실 걸 확신하면서 다음 가수분 모실게요. 네, 축제 얘기들만 해도 누구보다 분주하신 분입니다. 축제하면 떠오른 이분이죠. 축제 분위기 메이커 송대가십니다.